자, 보통 26번에서 30번까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아파하죠. 왜? 안 보여서. 뭐, 눈에 먼지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다. 자, 27번은, 자, 일단은 얘네들은 그러면 뭘 보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동사부터 챙기세요. 정동사, 수일치. 그리고 이 동사의 시제, 태, 이런 것들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형용사랑 부사운동, 이런 거 확인. 하는 정도로 차근차근 가면 될것 같아요. 봤더니, 자, Did you get a new perm? 너 파마 새로 했니? Your hair looks wavy today. 너 머리 오늘 되게 곱슬곱슬해 보이네? 했더니, No, actually, I didn't have time to style it this morning. 아니, 나 사실은 내가 시간이 없었어. 어떤 거? 스타일링할 시간이 없었어요. 머리를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뭐냐? 그 곱슬 머리가 있죠. 뒤에요. 그래서 A에 Really? I always thought your hair was naturally straight. 자, naturally 형용사 꾸며주는 부사 괜찮은데요. 나 항상 생각했어. 너 머리가 자연 그 직모인 걸로. Yes, many people think so.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일단 내가 좀처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집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something wrong이죠? 그래서 뭘 바꿔줘야 된다? once가 아니라 because가 들으면 되겠지. 아, 왜냐하면 내가 이런 상태로 집을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내 머리가 직모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답은 뒤로 가면 되겠네. 자, 결론은 지금 이제 27번 여기서는 이거를 이제 굳이 오더노트 정리할 때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접속사라고. 접속사라고 오더노트 써주시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건 해석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법 문제가 있고,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문법 문제가 있는데, 탭스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법 문제가 좀더 많아요. 그래서 괜히 이제 뭐 빈카이나 뭐 이런 거, 그팁 위주로 막 보려고 하면 시간을 더 잡아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 A부터 이렇게 쭉쭉 읽어 내려가면서 뭔가 좀그 입에, 혀에 걸리는 거를 틱하면은 되겠습니다. 오케이? 점수대에 따라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데, 보통 이제 400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다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